1984년 윌라이트는 브로더번드에서 제작 중인 번겔링만 공격 작전을 개발하면서 맵 에디터를 자주 플레이하게 되는데, 게임보다 맵 에디터를 플레이하는 것이 더 재밌었던 윌라이트는 맵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한다. 이후 같이 게임을 개발해줄 개발사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게임 회사들은 사람들이 맵 에디터 같은 게임은 플레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윌라이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 그렇게 윌라이트가 혼자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1986년 한 피자 파티 행사에서 제프 브라운이라는 투자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윌라이트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만드는데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1987년 윌라이트는 제프 브라운과 함께 맥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도시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마이크로폴리스라는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부품 제조업체 중 마이크로폴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이미 있었기에 게임의 이름을 정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윌라이트와 평소 개발자 동료들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시뮬레이션 단어 앞글자에서 세 개를 따와 심이라고 부른 것에서 영감을 받아 심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이라는 뜻의 심시티라는 제목을 지어주게 된다. 심시티는 1989년 출시 이후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윌라이트와 맥시스의 명성을 크게 올려주게 되지만, 이후 출시했던 심어스, 심라이프, 심엔트가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윌라이트와 맥시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심지어 윌라이트는 1991년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991년에 일어난 오클랜드 화재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윌라이트의 집이 모두 불타버리게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찾아온 상실감과 동시에 가족들이 살게 될 집과 삶을 재건해야 했었던 윌라이트는 이 과정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과라는 게임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는 자신이 직접 집을 재건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출시한 심즈였다. 원래 인형의 집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심즈는 오늘날처럼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 단순히 집을 짓는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로 개발되고 있었지만, 이후 사람들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으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오늘날 심즈 시리즈의 역사가 시작된다. 2000년 출시했던 심즈부터 오늘날 심즈4까지 유저가 어떤 심을 조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물체는 플럼밥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심즈를 상징하는 이 플럼밥은 어쩌다가 이런 생김새를 하게 된 걸까? 심즈가 개발되고 있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플럼밥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용도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었다. 초창기 심즈는 집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게임으로 기획되었었기 때문에 플럼밥은 원래 집이 배치되어 있는 물건이 수직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플럼밥은 실제 건축 현장에서도 수직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심즈에 등장하는 플럼밥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즈가 개발 과정에서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로 바뀐 뒤 유저가 어떤 심을 조종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플럼밥을 심 머리 위로 띄우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플럼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플럼밥에 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라면, 심즈 세계관 속에서 플럼밥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인데, PSP 버전으로 출시된 심즈2에서 등장하는 도미닉 뉴로라는 인물은 심즈의 세계를 어떤 외부 세력이 플럼밥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4의 벽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즈3 플럼밥 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상자에서는 플럼밥의 생김새를 그대로 그려놓은 액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심즈 세계관 속 몇몇 사람들은 이 플럼밥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심즈 시리즈에는 다양한 가구와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는데, 심즈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무엇일까? 윌라이트가 심즈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개발하고 있던 1993년 당시 심들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심즈의 첫 물건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변기였다. 심들이 변기를 열고 닫으며 청소하고 사용하는 행동을 프로그래밍해 심들의 행동 반응을 테스트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사내에서는 심즈가 한때 화장실 게임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심즈에서는 심들이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심리시라는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국제적인 언어로 등장하는데, 이 심리시는 실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닌 맥시스에서 만든 언어로, 맥시스에서는 기존에 없던 게임만을 위한 언어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의도적으로 유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만들어 심들이 하는 대화를 상상하게 만들고, 심즈 게임의 특성상 했던 말이 또 나오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들이 말하는 문장들보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맥시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리시를 구상하던 초반에만 하더라도 악기를 이용해 언어를 표현해보려고 했지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국가의 언어들을 이용해 심리시의 언어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된다. 평소 윌라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나바오족으로 구성된 암호통신병들이 나바오어를 이용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나바오족이 사용하는 나바오어도 테스트해보았고 아사 나키 타 우크라이나 1, 2, 3, 4, 5 에스토니아의 언어들도 이용해서 테스트해보았지만 6, 2, 3, 4, 5 실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했던 문장이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녹음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들을 수 있는 심리시 언어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성우들이 즉흥적으로 녹음한 의미 없는 대사들 뿐이고 인사를 포함한 몇몇 대사만이 심즈 시리즈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설명의 한 예로 2021년 6월 가수 롤로주아이가 트위터를 통해 본인의 노래를 심리시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심즈2 당시 녹음을 참여했었던 성우인 키드 비욘드도 본인이 심즈를 녹음했을 당시 심리시어의 사전이나 대본은 없었다고 말했고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고 전했다. 또 본인은 녹음을 할 당시 잡지를 뒤집어 거꾸로 된 단어를 읽으며 심리시어를 구사했다고 말했다. 2004년 출시된 심즈2는 출시되었을 당시 베타 버전 때 볼 수 있었던 가구를 포함해 날씨 기능이 빠진 상태로 출시했었고 2007년에 가서야 사계절 이야기 확장팩을 통해 날씨와 체온 개념을 추가하면서 베타 때 볼 수 있었던 날씨 시스템을 추가하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난 2013년 7월 심즈 VIP 사이트에서 외국의 한 채널인 Did You Know Gaming의 영상을 하나 퍼오게 되는데 Did You Know Gaming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심즈2 출시 전에 맥시스 서버실에서 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의 여파로 심즈2 초기 버전의 소스코드와 다량의 데이터가 손실되면서 결국 베타 때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의 심즈2로 출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내용은 모드 더 심즈 포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심즈2 개발 당시 서버실에 화재가 있어 심즈2 결과물에 역량이 있었다는 소문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후 시간이 더 지나 3년 후인 2016년 심즈 공식 포럼에서 맥시스에서 근무하던 심 구루 드레이크가 유저들에게 심즈와 관련된 Q&A를 받게 되는 자리가 열리게 되는데 스코브레라는 유저가 심즈2 서버 화재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서버실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맥시스에선 항상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심즈2를 다시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심즈2를 출시하는 데는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심즈 시리즈는 본편 이외에도 닌텐도 DS 버전으로 출시했었던 마이 심즈, 중세를 배경으로 한 심즈 미디블과 같은 게임도 출시했었다. 하지만 출시되지 못한 비운의 심즈 게임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심즈빌이라는 게임으로 심즈와 심시티를 적절히 섞어 게임 속에서 심시티보다 규모는 작지만 마을을 건설할 수 있었고 심즈처럼 심들을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으로 2002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었다. 심즈빌은 심시티 3000 언리미티드와 심즈 별난세상 패키지에 트레일러 CD가 동봉될 정도로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2001년 9월 개발이 취소되었고 심즈빌에서 개발되었던 몇몇 요소들은 심즈1의 확장팩 두근두근 데이트로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게임으로는 심즈 올림푸스가 있다. 이 게임은 올림푸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2008년부터 개발이 들어갔는데 온라인 게임을 지원하는 심즈4가 될 예정이었던 심즈 올림푸스는 2013년 출시된 심시티가 출시될 때까지만 해도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게임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을 지원했던 2013 심시티가 각종 서버 문제 와 온라인 관련 비판을 받게 되자 온라인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심즈 올림푸스 역시 개발이 취소되었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심즈 차기작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볼 수 있는 싱글플레이의 심즈4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심즈 시리즈에는 수많은 이스터에그들이 등장하는데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보자면 심즈1 동네 화면에서는 확률적으로 네스오 괴물이 등장하고 심즈1 하우스파티 확장팩에서는 정글 점블 임포트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뒤 심이 기분이 좋을 때 클릭해서 보게 되면 심즈 하우스파티 확장팩 개발팀의 단체 사진을 볼 수 있다. 또 심즈1 시작 화면에서 맥시스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개발사에서 숨겨놓은 사진이 등장하는데 해당 그림의 주인공은 윌라이트이며 할로윈 기간에 집 앞에 호박을 5개 이상 배치해두면 저녁에 저승사자가 찾아와 벨티를 하는 이스터에그도 볼 수 있다. 심즈2에서는 심들이 요리를 할 때 볼 수 있는 우유팩에서 벨라고트의 초상화를 볼 수 있으며 도시 하늘에서 가끔씩 열기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기구 쪽을 확대해보면 벨라고트를 닮은 모습의 여성과 심즈1 컴플리트 에디션 표지에 나온 남성과 비슷한 실루엣을 한 남성이 보인다.
심즈2에 등장하는 램프인 픽사암 드래프팅 램프는 픽사의 마스코트 램프를 오마주한 것이고, 함께 등장하는 램프인 아스카 램프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에 대한 이스터에그이다. 또 심즈2 못말리는 캠퍼스 확장팩에서는 TV에 스포츠 채널들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심들이 보는 스포츠 채널 영상들은 EA 스포츠에서 출시한 PGA 시리즈, 피파, 화이트 나이트, 매든 시리즈의 영상들을 가져온 것이다. 심즈3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포스터에서는 아이언맨과 블랙스완을 따라한 듯한 포스터가 붙어져 있으며, 거리에서는 노란색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는 광고판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이킹배드의 등장인물인 사울 굿맨을 오마주한 광고이다. 또 심즈3 스타라이트 슈어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이 광고판은 배틀필드3의 이미지를 오마주한 것이고, 심즈4에서는 심들이 그리는 그림들 중에 스포어 생물체를 그리기도 하고, TV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심즈3를 이용해 녹화한 것이라고 한다. 빈든부르크 마을 해변에서도 네스오 괴물이 가끔 지나가며, 심들이 즐기는 비디오 게임 중 브릭블록은 테트리스를, 심즈포에버는 심즈 시리즈에 대한 이스터에그들이다. 오늘날 심즈 시리즈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반려동물들의 소리는 초창기 심즈만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동물 소리를 녹음했었다. 2011년 플래티넘스 시머스에서 작성된 심즈3 애완동물 음향효과에서는 심즈 오디오 아티스트인 토마스 데이와 Q&A를 진행했었는데, 심즈1 멍멍이와 야옹이 확장팩에서 처음 등장한 애완동물들의 소리를 녹음할 때 성우가 모든 애완동물의 소리를 직접 녹음했다고 하며, 심즈2 패치 확장팩까지 성우가 모든 애완동물의 소리를 직접 녹음했다고 한다. 이후 맥시스에서는 2009년 1월 출시한 심 애니멀을 개발할 때 콧불소 같은 동물들의 소리들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싶어 실제 동물의 소리와 성우가 동물을 따라한 소리를 합성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이런 녹음 방식이 심즈3 애완동물 소리를 녹음할 때도 계승되면서 심즈4에서도 실제 동물의 소리와 사람이 동물의 소리를 따라한 합성된 소리를 같이 사용해 녹음되었다고 한다. 심즈 시리즈에는 항상 라마라는 동물이 등장한다. 심즈1 별난 세상 광고에서도, 심즈2 자유시간에 포함되어 있던 보드게임 라마를 깨우지 마를 통해서도, 심즈2 캐스터웨이에서는 라마를 숭배하던 라마족의 유적까지 등장하며, 심즈2 못말리는 캠퍼스에서는 대학교 마스코트로 라마가 등장하기도 했었다. 심즈3에서도 어김없이 라마라는 이름이 들어간 라마 스타디움이 등장하며, 사이가 안 좋은 심에게 엄마가 라마임을 암시라는 심즈 세계의 요괴서까지 라마가 언급되고, 심즈4 코티지 라이프 확장팩에 와서는 결국 실제 라마를 키울 수 있게 되면서 직접 라마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도대체 심즈 시리즈에는 왜 항상 라마가 언급되고 등장하는 것일까? 2000년 12월 윌라이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심시티에서 라마에 대한 언급이 왜 그렇게 많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윌라이트는 이에 대해 몇 년 전부터 회사 내에서 회사의 비공식 마스코트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었다고 말했고, 고사리나무, 촌충, 라마 이렇게 세 개의 후보 중 결국 최종 투표에서 라마가 뽑혀 라마를 밀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맥시스의 라마 사랑이 심시티에 이어 심즈 시리즈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윌라이트는 심즈를 개발하며 다양한 책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유저가 심즈에서 집을 지었을 때 집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A Pattern Language 책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1943년 발표한 논문인 A Theory of Human Motivation에서 처음 등장했던 욕구계층 이론에서도 영감을 받아 심들에게 다양한 욕구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외에도 윌라이트가 심즈를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던 책들은 심즈1 오리지널 매뉴얼북 89페이지의 추천도서로 정리되어 소개되기도 했었다.